우리는 비트코인 단타를 쳐서 몇천만 원 몇억씩 버는 유튜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현상에만 주목하고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도 비트코인 단타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1.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 비교. 2. 어떤 해외 대형 거래소에 가입해야 코인 단타 칠 때 유리한지. 3. 회원 가입 시 $100 무료로 받고 그걸로 우선 거래해보는 꿀팁. 내 돈 없이 테스트해볼 수가 있음. 단타 성공 시 원화 출금 가능. 4. 코인 단타 정보 공유 단톡방 초대. 댓글 보시면 비트코인 정보 공유 단톡방 주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코인에 대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5. 대형 거래소 회원 가입하는 방법. 6. 비트코인 선물 단타 치는 방법.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7. 코인 단타 칠 때 레버리지는 몇 배로 하는 게 적당한지. 8. 어떤 그래프일 때 롱을 잡아야 할지. 9. 어떤 그래프일 때 숏을 잡아야 할지. 10. 어떤 상황일 때 손절을 해야 하는지. 10가지 내용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해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했을 시, 20배 레버리지 한다고 가정했을 시 1회 거래 시 22만 원이 수수료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 놀라셨죠?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4개의 대형 거래소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1.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2.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3.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4.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한국 돈으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 기준으로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투세븐빗은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한국어 지원, 투세븐빗 24시간 한국어 상담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레버리지, 투세븐빗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원화 한국 돈 입출금, 투세븐빗 가능, 바이비트 불가능, 비트겟 불가능, 바이낸스 불가능. 지금까지 대형 거래소 4개의 거래 수수료와 장담점을 비교해봤고요. 지금 투세븐빗 이벤트 기간이라서 첫 가입 시 $100 무료로 받고 그걸로 바로 거래하는 꿀팁도 영상 중간에 삽입해뒀으니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 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 번 더 입력해주세요. 여기 레퍼럴 코드에 숫자 8888을 적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2개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고 추가 정보 입력해보겠습니다. 계좌 등록하기 클릭해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능 계좌로 승인됩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면밀히 해서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당하실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신 후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회원 가입과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어떨 때 롱 혹은 숏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데 언제 롱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경우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등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과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숏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등의 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면 RSI와 MACD, 볼린저 밴드 등이 있는데요.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채널에 오시면 코인 투자하시는 데에 있어 정말 좋은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 꼭 제 채널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